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eadR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eadR 패키지는 R 환경으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R 환경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를 제공합니다. R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표준 패키지, 즉, 베이스 패키지에 포함된 입력 함수나 출력 함수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일 읽는데 사용하는 대부분의 리드알 패키지 함수는 테이블 형태의, 즉, 정방형 형태의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의 한 특수한 형태인 티블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리드알 패키지가 제공하는 읽기 함수들은 모두 같은 형태의 이름을 갖습니다. read underscore, read _ 밑줄로 시작하는 함수 이름을 갖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리드알 패키지가 제공하는 읽기 함수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readcsv 함수는 데이터 항목이 쉼표, 즉 콤마로 구분된 csv 형식의 파일을 읽는데 사용합니다. readdelim 함수는 콤마뿐만 아니라 이미의 구분자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을 읽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구분자를 갖는 파일이든 함수 내에 구분자를 지정해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readfwf 함수는 데이터 항목이 고정된 길이를 갖는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여기에서 FWF는 Fixed With d File을 의미합니다. 각 데이터 항목을 의미하는 필드는 폭이나 위치로 함수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ad Table 함수는 하나 이상의 빈칸으로 구분된 테이블 형식의 파일을 읽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의 빈칸으로 구분되어 있든 상관없이 읽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함수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readcsv 함수, readdelim 함수, readfwf 함수, readtable 함수는 모두 정형화된, 즉 사각형 모양의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불규칙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readfil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r e a d 패키지가 제공하는 함수들을 R 환경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 e a d 패키지가 제공하는 함수들은 모두 유사한 인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함수에 익숙해지면 나머지 함수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read_csv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위해서 제가 텍스트 파일을 몇개 만들어 놨습니다. product.csv 파일은 CSV 형식의 파일입니다. p a n d a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o p e n f i l e i o s 함수를 사용하면은 R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도 마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수 있는 것처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예제로 사용하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봐서 파일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텍스트 파일은 네개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개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은 헤더 라인으로서 열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데이터 항목은 ID고 두 번째 데이터 항목은 name이고 세 번째 데이터 항목은 price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항목은 콤마, 즉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CSV 형식의 파일은 readcsv를 이용해서 쉽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readr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readcsv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드리는데 첫 번째 인수인 파일 인수에 읽어드릴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readcsv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읽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첫 번째 라인을 열 이름으로 자동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라인이 열 이름으로 정확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세개 라인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라인에 열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은 추가로 인수를 지정해서 파일을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ProductWithNoHeader.csv 파일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첫 번째 라인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달리 헤더가 포함이 안돼 있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데이터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Read.csv 파일에 추가로 컬 네임즈 인수에 열 이름으로 사용할 내용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컬 네임즈 인수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열 이름으로 ID를 사용 하고 두 번째 열 이름으로 name을 사용 하고 세 번째 열 이름으로 price를 사용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라인에 열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읽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call names 인수를 지정을 안 하면 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라인을 무조건 열 이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제 데이터가 열 이름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파일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 파일에 결측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그 결측값이 무엇인지를 추가로 인수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측값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 s 파일에 결측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키보드 옆에 점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어,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리드 CSV 파일을 이용해서 읽어드릴 때저 결측값이 무엇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인수에 지정을 해주면 되냐 하면 Na 인수에다가 지정을 하면 됩니다. Na 인수에다가 결측값으로 지금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지정해 주면 되죠. 아까 보신 것처럼 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NA 인수에 점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은저 점은 점으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NA 값으로 읽어드리게 됩니다. 어, 데이터에 주석이 포함되어 있으면 은 커멘트 인수를 이용해서 주석을 나타내는 문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석이 포함되어 있는 cs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라인에 샵으로 주석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주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 주석을 나타내는 문자가 무엇인지를 코멘트 인수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라인에 이렇게 주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CSV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 드릴 때저 주석이 뭔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코멘트 인수에다가 주석이 어떤 문자로 표현되는지를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샵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래서 코멘트 인수에 샵을 지정하고 주석이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 들이면은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는 이 a d CSV 함수를 읽어 들일 때 스킵 인수를 이용해서 을 주석 부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석이 데이터 라인에 처음 몇 라인에 걸쳐 포함되어 있으면 이 스킵 인수를 이용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라인을 건너뛰는 방식으로 주석을 제외하고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라인에 주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킵 인수를 이용해서 첫 라인을 건너뛰게 되면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부분만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r e a d d l m 함수는 보다 유연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cs 파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분자를 사용한 파일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roduct.txt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서는 구분자가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자가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드 딜리 함수의 딜리 민수의 공백을 지정하여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인수에는 리드 csv 함수와 마찬가지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다음 추가로 딜리 민수의 구분자로 사용된 문자열을 지정해줍니다. 여기에서는 공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백을 문자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어,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데이터 파일이 읽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r e a d l 함수의 나머지 인수는 앞서 살펴본 read CSV 함수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c r l n a m s 인수에는 어, 데이터 파일의 첫 번째 라인에 헤더가 없을 경우에 새로운 열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product with no header csv 함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ad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csv 파일이기 때문에 딜림 인수에다가 구분자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콤마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curl name 인수에다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열 이름을 추가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아,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 헤더 이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컬럼 인수의 헤더 이름을 지정함으로써 첫 번째 라인에 헤더 이름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딜리민수의 구분자를 지정함으로써 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읽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너비의 필드를 갖는 데이터 파일은 read fwf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너비의 필드를 갖는 데이터 파일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product fwf.txt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이와 같은 데이터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세 개의 데이터 필드가 있고요. 그세 개의 데이터 필드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는 평범한 텍스트 파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텍스트 파일은 각 열, 즉각 필드가 고정된 너비를 갖습니다. 여기서 에첫 번째 필드, 첫 번째 열은 제품 아이디를 나타내고 두 번째 열은 제품명을 나타내고 세 번째 열은 제품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세 개의 열, 세 개의 필드가 고정된 너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첫 번째 필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의 제품 아이디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필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에 제품명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에 제품 가격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에 걸쳐 제품 아이디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에 걸쳐 제품명이 있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에 걸쳐서 제품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은 이세 개의 필드가 모두 고정된 너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 너비 필드의 데이터 파일 읽기 위해서는 어, 필드 위치, 즉 열의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열의 위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fwfmt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f w f i t 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f w f p o s i t i o n s 함수도 있고요, f w f c u r l s l 함수도 있습니다. 이네개 함수를 이용 해서 열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열의 위치를 read fwf 함수의 curl positions 인수에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ad fwf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call positions 인수의 열의 위치, 즉 필드의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이때 그 위치를 추정하는 함수로서 이네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선 첫 번째, fwf_mt 함수를 이용 해보겠습니다. 이 f w m t 함수는 텍스트 파일에 비어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열의 위치를 추정합니다. 첫 번째 인수 파일 인수에 사용할 텍스트 파일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에 칼럼 이름 열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칼럼즈 인수에 열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첫 번째 라인에 열의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이 인수를 이용해서 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열 이름을 그대로 요칼 레임스 인수에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ead fwf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fwf mt 함수를 이용 해서 열의 위치가 추정이 되고 그 추정된 열의 위치가 컬 포지션 인수로 전달이 돼서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읽어드리게 됩니다. 필드의 너비를 바탕으로 해서 열의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드의 너비를 바탕으로 해서 열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f w f w i d t h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이 함수의 w i d t h 인수에 각 필드의 너비를 벡터로 e 장을합니 t 그래서 아까 우리 of t h 시피세개 l d of t 의 e field of 필드 e field of t 번째 필드는, 5칸이었고요. 두 번째 필드는 0 칸이었고 마지막 필드는 8 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위스 인스에 각 필드의 너비를 벡터로 지정을 합니다. 이 함수 역시 열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열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read fwf 함수는 f w p 의 리포 위치 함수를 통해서 계산된 열의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읽어오게 됩니다. 필드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열의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FWF 포지션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스타트 인수와 엔드 인수에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벡터로 지정을 합니다. 첫 번째 열의 경우는 시작 위치가 1이겠죠. 다음에두 번째 열의 경우는 첫 번째 열이 다섯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 위치는 6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필드가 다섯 칸 두 번째 필드가 10칸이니까 총 앞에 15칸이 있죠. 그러니까 시작 위치가 16이 될 거고요. n d 스도 마찬가지로 그 열의 너비를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열의 너비가 5니까 종료 위치는 첫 번째 필드의 종료 위치는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 같은 경우에 종료 위치는 첫 번째 필드의 너비가 5고 두 번째 필드의 너비가 10이니까 총 앞에. 15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료 위치가 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5칸 또 앞에 10칸 앞에 15칸이 있고 세 번째 필드는 8칸이기 때문에 종료 위치는 2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벡터로 지정을 해서 데이터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열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이름을 또 앞서와 동일하게 지정을 해서 데이터 파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ead fwf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fwf 포지션 함수를 통해서 필드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결정된 위치를 컬 포지션스 인수로 전달이 돼서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이 FWF 포지션 함수를 이용할 때는 몇개 열만을 선택해서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세개 열을 다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뭐두개 열만을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읽어드린 열만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인수하고 엔드 인수의 두개 열에 대한 위치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두 개열, 즉, 네임열과 프라이스열의 데이터만이 이렇게 읽어드리게 되죠. 끝으로 열 이름을 인수로 사용하여 필드의 시작, 종료 위치 또는 필드의 너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FWF 칼스 함수입니다. FWF 칼스 함수에 읽어드릴 필드의 이름과 함께 시작 위치, 종료 위치 또는 필드의 너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앞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열을 읽어드린다고 했을 때, 네임 열과 프라이스 열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지정합니다. 네임 필드는 시작 위치가 6이고 종료 위치가 15였기 때문에 6, 15를 지정하면 되고요. p r i c e f i 는 시작 위치가 16이고 종료 위치가 23이니까 16과 23을 지정하면 됩니다. 필드 이름은 이미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드 이름, 열 이름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Name열과 Price열 두 개의 열이 정상적으로 잘 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필드가 하나 이상의 빈칸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readTable 함수를 이용한 것이 보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readTable 함수는 필드가 공백으로 구분된 일반적인 형태의 파일을 쉽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공백의 개수가 한 개이든 여러 개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공백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면 readTable 함수는 그 텍스트 파일을 쉽게 데이터 프레임, 티블 형식으로 쉽게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프로덕트 f/wf.txt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공백으로 구성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 파일도 역시 리 a 테이블 함수로 쉽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임스 인수에는 추가로 열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칸의 공백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파일도 물론 쉽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product.txt 파일 같은 경우는 한 칸의 공백으로 구성된 텍스트 파일인데 이 경우에도 readTable 함수는 쉽게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의 텍스트 파일은 r e a d l i n e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텍스트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은 앞서 살펴봤던 텍스트 파일과 달리 정방향에 정형화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 파일은 앞서 살펴봤던 함수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함수를 읽을 때 read lines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첫 번째 인수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ReadLines 함수를 실행을 하면 텍스트 파일의 라인 단위로 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eadLines 함수에는 Skip 인수를 이용 해서 건너뛸 라인의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Nmax 인수를 이용해서 읽어드릴 라인의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 k i p 에 1을 지정하면 첫 번째 라인을 건너뛰고요. 그리고 Nmax 인수의 삼을 지정하면은 그 이후에 세 개의 라인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readlines 함수는 각 라인에 대응되는 원소를 갖는 문자 벡터를 반환합니다. 네 개의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네 개의 원소를 갖는 문자 벡터를 반환하고요. 지금처럼 다섯 개의 라인이 있다 그러면 다섯 개의 원소를 갖는 문자 벡터를 반환합니다. 만약에 전체를 하나의 문자 벡터로 읽어드리려면은 readFile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원소를 갖는 문자 벡터로 텍스트 파일을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r e a d 패키지는 R 환경으로 데이터를 읽고 오는 다양한 함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읽기 함수에 대응되는 유용한 쓰기 함수도 제공합니다. write 밑줄 로 시작하는 형식의 함수들을 이용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오렌지 데이터셋이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write csv 파일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인수 x 인수에 데이터 셋을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파일 인수에 저장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orange.csv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작업 디렉토리에 orange.csv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리드 아, csv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write_delim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항목간 구분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x 인수에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하고요, 파일 인수에는 저장할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여기는 orange.txt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write 딜리 함수는 추가로 딜리 민수의 구분자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콜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항목 간을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작업 디렉토리는 오렌지.tx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리드 딜리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저장된 파일 이름 오렌지.txt를 지정을 하고요. 이 텍스트 파일에는 구분자가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딜리민수에 구분자로 사용했던 세미콜론을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읽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미콜론을 구분자로 한 파일이 잘 생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 벡터를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려면 write lines 함수를 사용합니다 write_lines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저장할 벡터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 인수에는 파일 이름을 역시 지정하면 되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작업 디렉토리에 c.tx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요. 저 c.txt 파일은 우리가 read_lines 함수를 이용해서 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리드할 패키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파일 읽기나 쓰기 함수 이외에도 문자 벡터를 논리값이나 숫자, 날짜와 같은 특정 데이터 유형의 벡터로 변환하는 유용한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이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함수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parseNumber라는 함수인데요. 이 parseNumber 함수는 숫자의 앞이나 뒤에 붙어있는 문자를 제거한 다음에 숫자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텍스트로부터 숫자를 추출할 때 아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스 넘버 함수에 이러한 텍스트가 주어지게 되면 이 텍스트로부터 앞에 달라 부분을 제거하고 숫자 부분만을 이렇게 추출해 줍니다. 이렇게 나온 저 100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요. 이렇게 뉴메릭 클래스 숫자 형식으로 반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30%라는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퍼센트를 떼어내고 30만을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단위가 붙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숫자만을 이렇게 반환을 해 줍니다. 혹은 여러 텍스트가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콜론 같은 특수문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기호도 포함되어 있고, 천 단위를 나타내는 콤마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로부터 숫자만을 추출하고자 할 때, 이 파스넘버 함수는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드알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